충남의 한 농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리는 이 소리. 대체 누구를 부르는 걸까? 혹시 저 새들? 애절한 부름에도 아랑곳없이 제갈길 가기 바쁜 새들. 그런데 새떼가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두 마리, 세 마리 다 내렸습니다. 자, 밥 먹어.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손바닥 위에 먹이까지 먹는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와, 이번엔 공작? 종류들을 다 불러보는데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펴더니 팔뚝 위에 무사히 안착.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저 잘했죠. 아, 잘했어.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아, 이리 와. 아. 그렇다면 연못 속을 노니는 원앙떼들, 이들은 과연 어떨까? 주인을 보자마자 날아오르는 원앙들. 횃대에 앉듯 주인의 팔뚝에 올라앉아 먹이를 받아먹는다. 아, 배고파. 빨리 줘요. 사람이 일일이 쥐어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바짓가랑이 잡아 끌며 장난치는 원앙들. 대체 새들과 무슨 관계예요? 사람을 죽게 되면 이 새들도 서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네. 새들도 네. 느끼나 봐요. 그렇죠. 네. 새들과의 교류에 성공한 자칭 타칭 새박사 서영길 씨. 그의 집에는 황금계 일행과 금계 가족, 공작 무리와 백한 가족 등 100여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다. 종류 불문, 서영길 씨가 손수 먹여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 새들은 그를 어미처럼 생각한다. 피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은 기본. 주인이 부르면 장소 불문 찾아온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수컷끼리 깃털을 과시하며 서로 세력 다툼을 할 때가 바로 그때. 새 싸움을 할 땐 불러도 소용없고 먹이를 줘도 본청만청이다. 인정해 빨래. 이 윤기와 색깔, 이만한 깃털 본 적 있어? 있냐고. 깃털을 뽐내며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금계. 목털도 덜 자란 황금계는 상대도 안 된다. 아니, 감히 누가 나 앞에서 깃털 자랑을 하는 거야, 에? 자, 봤지? 스케일이며 색깔이며 이 정도는 돼야 자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다신 수선 피우지 마, 알았어?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깃털 자랑하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아, 뭐 깃털 자랑 한번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화려한 깃털로 금계를 물리친 공작. 뭔가를 찾는 듯한데? 으이! 맞은편에 서있던 암컷을 발견한 수컷 공작. 의기양양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암컷을 향해 다가와 꽁지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수컷. 자, 어때? 뭐, 그 정도 같고. 이상하다.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지? 그렇다면 수컷 공작의 필살기인 꽁지 털기까지 동원, 암컷의 마음을 잡아보려는데. 자, 어때? 이제 마음에 들어? 차라리 안 봐도 말지? 그러지 말고 좀 자세히 봐봐. 아니, 오늘 쟤 왜 저래? 아니, 어떻게 내 날개를 보고도 감동을 안 하는 거야? 꼭 참 희한하네. 한편 새장 앞에서는 모의를 두고 새들끼리 쟁탈전이 한창이다. 수탉도 금계도 황금계도 물리치고 모의통을 사수하는 공작.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말로는 안 통하네. 한번 혼나볼래? 아? 그러게, 말로 할 때 들을 것이지. 하지만 모의를 쉽게 포기할 탁이 아니다. 공작에게 쫓기고 불의에 쪼이면서도 호시탐탐 먹이통을 노리는 닭들. 드디어 기회를 포착. 공작이 한눈을 파는 사이 수탉이 모이통을 장악했다. 암탉까지 가세하여 모이를 먹기 시작하는데 공작에게 딱 걸렸다.
먹이통 뺏긴 화풀이를 수컷에게 하는 암컷 공작. 화가 난 수컷, 수탉을 공격하는데 수탉의 반응이 만만치 않다. 정면 대응에 나선 수탉. 그러나 공작의 날개짓 한 번에 무너지고 마는 수탉.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다. 모이통 앞을 알짱거리던 암탉 공작에게 딱 걸렸다.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개. 모이통을 뺏겨버리다니 정말 실망이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지금은 작전상 후퇴야. 결국 공작을 역습한 수탉. 독이 바짝 오른 수탉의 매운 공격에 공작도 주춤 물러서고 만다. 아, 아까 나나 먹을 걸 닭도 화나니까 좀 무섭네. 밥 먹자. 모의 급식의 마지막 주인공은 금개 새끼들. 자, 옳지. 자, 아빠 손 위에. 아빠 손. 자. 5개월 된 새끼 금개들은 초보 단계의 수준. 옳지. 주인을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선 자. 1년 남짓의 훈련이 자. 필요하다. 아빠 손. 옳지. 자. 이때 새끼 한 마리가 탈출을 감행했다. 새끼들의 행동 반경인 새장 입구를 떠나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린 것. 모든 억지로는 하지 않는다는 서영길 씨. 끈기 있게 새를 부르는데 목소리와 휘파람, 박수 소리를 이용해서 불러보지만 이리 와, 이리 와봐. 요지 부동이들이 훌쩍 날아가 버렸다. 새끼가 걱정스러운 서영길 씨. 숲속으로 직접 찾아 나섰는데 얘들아.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새들. 나뭇잎을 쪼아먹는 금개도, 모래 목욕하느라 바쁜 황금개도 모두 서영길 씨네 새. 얘들아. 주인의 기척에 솔깃하는 새들과는 달리 금개 새끼는 시종일관 무반응이다.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옳지. 새들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선 귀소 훈련이 필요하다는 서영길 씨. 숲속 곳곳에서 주인의 부름을 듣고 모여드는 서영길 씨네 새들. 이들은 포식자에 대한 공포도, 먹이에 대한 걱정도 없이 숲과 새장을 넘나들며 살고 있다. 얼결에 어미를 따라온 새끼 금개. 모이를 보자 얼른 집어먹지만 정작 주인에겐 관심도 없다. 온통 새끼에게 신경이 쏠린 주인.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는 땅청만 피운다. 그날 저녁. 이리 와. 먼저 집으로 돌아온 서영길 씨가 숲속의 새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금개와 황금개 그리고 많은 새들. 서영길 씨한테 길들여진 새들은 속속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새끼 금개는 없다. 이리 와. 자, 저 새끼가 올 것 같아요. 아, 뭐 요 통로를 알면 올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오려고 지금 탐색하고 있는데 뭐 나올 것 같으네요. 네. 좀 두고 봐야겠네. 네. 자. 새장과 숲을 연결하는 통로의 끝. 그물 사이로 새끼 금개의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황금개의 방해로 귀가 시도 무산. 과연 새끼 금개는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을까? 이번엔 스스로 귀가 포기. 그런데 금개가 한눈판 사이 새끼 금개가 경계선을 넘어왔다. 아장아장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을 찾는 새끼 금개. 보다 못한 주인 새끼를 품에 안았다. 자, 너희 형제들하고 같이 가라. 자, 옳지. 아이고, 잡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새끼들. 이젠 주인의 얼굴만 보고도 몰려들 정도로 서로 익숙해졌다. 돌아왔네요, 새끼가. 예, 돌아옵니다. 얘들이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어른이 돼서 수컷은 자태를 뽐낼 거고 암컷은 이제 알을 낳겠죠. 어미 새와 같은 사랑으로 새끼들을 돌보는 서영길 씨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렴.